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수석 비서가 한둘 좀 날리는 것이야. 이것도 누구 얘기할까요? 자, 일단 세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겁니다. 정윤의 문건 유출된 거 2년 전인데 그 정윤의 문건에 초안이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온 거죠? 예, 오늘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. 정윤희 문건의 당시의 초안이 어떤 거냐면 이제 시중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안봉근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이 여러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. 술자리를 너무 많이 갔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찐빵 먹고 소거해가지고 어쨌든 그 질책을 받고 더 이상 이제 그 술자리를 좀 조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가서 내가 대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면 내가 대장한테 한마디만 하면 수석 한둘 날리는 일,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한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다. 왜냐하면 모든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려면 결국은 안봉근 비서관한테 와가지고 그 문서가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가끔 봐가지고 거기서 보기 때문에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면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자기가 안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수석보다도 자기가 배나 더 문고리 권력이 세다고 하는 것들을 술자리에서 과시하고 다니다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걸려가지고 보고가 되게 된 거죠. 네, 실제로 이제 그 안봉근 전 수석이 그 했던 말이 있습니다. 내가 제일 대장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대장은 박 대통령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대장은 나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저것이 바로 이제 그 박 대통령이 핸드백까지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사파인데요. 여성의 어떤 소중한 물품까지 담겨 있는 핸드백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그것을 들고 있을 정도니 나를 거치지 않으면 김기춘도 대장에게 그 보고서를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자신의 입지가 비서관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이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걸까요? 보통 자기 과시하려고 부풀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례 같은 게 김기춘 실장 귀에 들어가면 황당하겠네요. 예, 뭐 안봉근 비서관이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. 그런데 또 안봉근 비서관 신임했던 까닭은 그 대통령이 보기에 또 입도 무겁다고 생각해서 신임을 했을 걸로 보는데 네. 술자리 가서는 뭐 또 술 한잔 마시고 다소 네. 또 뭐 마음가짐이 좀 풀어지고 하면은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네. 이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초에 여당 의원들을 네. 상임위별로 이렇게 불렀어요. 그래서 네. 식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로 불렀어요. 예, 예. 그때 가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네, 그렇죠. 두 개 상임위별로 하니까 뭐 한 20여 명쯤 이렇게 네. 식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런데 네. 그때 우리 저 안봉근 비서관이나 정호성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의원들의 신상에 대한 어떤 간단한 메모 같은 거는 그런 정보는 줬을 거로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은 좀 했겠다 이런 생각이. 아, 며칠 전에 생일을 맞았다거나 최근에 첫 손녀를 봤다거나 뭐 네. 이런 얘기를 이제 메모로 정해주면 이제 대통령이 아 김현 뭐 최근에 손녀 보셨는데 네, 예쁘죠 뭐 이렇게 예, 얘기하도록 만든다. 네네. 뭐 의정활동에 관한 언급도 하시고 그랬거든요. 네. 네. 그럼 그때 뭘 쓰느냐 이것도 정말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뭐 의원들은 그 한마디를 이제 물론 격려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 한마디가 뭐 의원들한테 큰 격려가 될 수 있고 하니까. 네. 자, 그럼 종천 민주당 의원이 했던 얘기 들어보면 참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. 자, 안봉근 비서관 얘기를 종천 공직기관 비서관도 많이 알 테니까 최근에 국정조사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음성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봉근은 최순실의 면에 따라 수시로 인사개입을 자행을 했고 이정환 비서관은 최순실 인사를 실행한 인물입니다. 이들에 대해서도 정호성 비서관과 같이 똑같은 합당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조홍천 비서관이 조홍천 의원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이제 재직하던 당시에 인사검증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인사검증을 실행한 것까지도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려면 나를 거쳐야 한다라고 네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민정 조홍천이 검증을 해도 대장께 최종 확인은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박 대통령이 퇴근 후 이제 관저에서 머물 때 자신에게 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자신에게 일일이 물어봐서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냐, 내가 뽑아도 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
자신의 이제 어떤 입지를 과시를 한 바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안봉근 이제 또 전 이제 비서관이. 네. 그런데 그게 좀 궁금한 게요. 예. 이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있었다면 조홍천 비서관은 상당히 기분 나빴겠네요. 공식적으로 나한테 부여된 것은 인사 검증이고 내가 한 판단을 대통령이 신뢰해야지 이것 대신에 문고리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때로는 비틀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김기춘 실장 지시로 네. 정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이 정윤회 씨 문제를 이렇게 정윤회 씨뿐 아니고 소위 십상시로 표현되는 그런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의 문제를 나름대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올린 보고서가 네. 결국은 대통령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궁금합니다. 그리고 네. 결국은 문제의 본질인 국정농단 이거보다는 문건 유출로 그 문건이 비록 찌라시라고 이제 청와대는 낙인을 찍었지만 네. 그 찌라시인 문건 유출은 결국은 국기문란이다 해서 누가 유출했느냐 이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네. 그 조홍천 비서관하고 이제 박한청 경정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호된 회초리가 간 거죠.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통령은 저 문건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네. 그 찌라시에 있는 내용인데 좀 악의적으로 네.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런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 담겼다고 아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. 네. 네. 예. 더욱더 이제 놀라운 거는 안봉근 그때 당시 비서관이 이제 네. 술자리에서 한 얘기 중에 누구누구누구는 내가 배지를 달아줬다. 내가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국회의원 달아주는 건 문제도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얘기는 이제 사실 그 배지를 달게 해주려면 사실 대통령도 네.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저 얘기를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.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실질적인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스스로 얘기를 해준 거죠. 자, 실제로 그러면 안봉근 뭐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했다? 글쎄요. 어쨌건 김무성 대표는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관련 질문을 받고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물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. 어떤 장면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대표님이 4.14 총선 때 공천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 같은 게 있었나요? 국민 공천제로 87.43%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뭐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모름지기 내가 총선 때 당 대표였는데 비례대표 공천은 뭐 전혀 관여해서 난 모른다고 얘기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실제로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네.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실제로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정치인이 이제 기자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네. 그냥 그대로 뭐 믿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손 변호사님, 궁금한 게요. 네네. 정호성 비서관은 일찌감치 구속돼서 계속 받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안봉근 비서관 이런 분들은 왜 수사 한번 소환 한번 됐다가 더 이상 부르지도 않는 것 같네요. 네, 같은 뭐 문고리 3인방으로 분류가 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되었고요. 굉장히 이제 철저한 그런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압수수색 결과 그 휴대전화가 네. 이제 발견됐고요.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속도를 냈고 그로 인해서 검찰에서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. 그리고 기소가 됐죠. 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반면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의혹은 많이 있고요. 또 이제 국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범죄를 범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딱히 드러나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수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고 보다도 이제 그 혐의점이 그 뚜렷한 전부터 이제 수사하다 보면은 좀 뒤로 밀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지금 원래 초점은 대통령도 인정한 연설문 유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그게 이제 확인돼서 구속이 된 상황이고 또 문제가 되는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, 네. 기타 문화체육 분야의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
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직접 관여된 아직 흔적을 찾지 못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다면 또 두 비서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을 통해 검찰 수사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가운데 속보가 나온 것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. 자 김동혁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다섯 번째 소식 순위 보겠습니다.